장기간 폭풍 성장에 초과 수익을 낼수 있는 기업들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를 기업을 찾는 방법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이든 AI든 정말 심각하게 역발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마치 제가 좋아하는 2차전지 산업처럼 매출과 이익이 그냥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가치주의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구조적인 성장주로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가지만 단 매출은 성장해야 된다. 이제 흑자 전환되거나 흑자 전환에 아주 딱 길목에 있는 회사들은 적자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로봇주를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서 우리 시장이 좀 약하고요. 네. 기대감은 있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도 약한데 오늘 이제 엔터주 얘기할 건데요. 네. 엔터주가 최근에 흐름이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이브 네.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기대감으로 또 올라갔었는데 방송하는 오늘 월요일 날 엔터주가 완전히 네. 급락했어요. 박살이 났어요. JYP가 네. 7%나 빠지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네. 한 달 됐나 그때쯤 이제 중국에서 판매량 앨범 판매량 네. 줄어든다고 해서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날 하이브가 7% 빠졌나 9% 맞습니다. 빠졌나 네. 그렇죠? 오늘 왜 빠진 거예요? 네 말씀하신 그게 뭐 딱 뭐 고정화된 건 아니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 한 달 전 이후랑 어떻게 보면 그 이후 똑같은 재탄인 것 같은데 네. 앨범 판매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앨범 판매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인데 네. 가장 그 주력으로 하는 그 11월 지난번에 11월 됐습니다. 17일이니까 한 달도 더 됐네요. 거의 한 두 달 됐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고 나서 쭉 회복을 했었는데 다시 뉴스 나오는 게 앨범이 부진하다 그 뉴스였어요. 네. 예. 앨범 판매 부진이거든요. 예. 근데 앨범 판매가 부진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앨범의 판매 성장률의 둔화입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피크아웃의 가장 큰 뭐 포지션으로 차지한다고 밝혀진 게 중국인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예. 제가 SM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사실은 SM 같은 경우는 중국의 포지션이 대략 뭐 30% 이상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SM을 제외한 하이브 그다음에 JYP, YG 같은 경우는 그 중국 포지션이 15%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때문에 판매량이 꺾였다는 거는 사실 맞지가 않는 거고요. 논리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의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 판매량을 차지하는 부분 세 나라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입니다. 네. 이쪽에서도 판매량이 대략 한 20% 정도 감소됐다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SM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SM, YG, JYP, 하이브 4대 기획사에 전부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동남아와 중국 쪽에서 모두 빠졌다. 그러니까 동남아와 중국 쪽에서 모두 앨범 판매량이 좀 저조했다. 그런 측면을 좀 우려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 그걸 어디서 만회를 하냐? 그거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빠지는 부분, 중국 앨범 빠지는 부분을 미국하고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세 군데 큰 훨씬 더 음반 시장 자체가 더 큰 규모를 가진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앨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하이브든 JYP든 YG든 그다음에 SM이든 전략적으로 이 동남아나 일본 쪽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심지어 중동까지 글로벌로 활동 그 범위 그거를 네. 다각화한 측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매출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더 큰 시장에서의 그러니까요. 성장성이 갖고 있는데 너무 좀 시장에서 좀 과도한 우려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중국 동남아 음반 수출 둔화세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11월 17일 날은 이제 그리고 그 오늘처럼 비슷하게 충격적으로 빠졌고요. 이후에 그게 이제 그때부터 사실 바닥을 잡고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슷한 뉴스인데 이게 다시 기회가 될지
약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많이 크지 맞습니다. 않다고 했었고 네. JYP도 잘 모르겠는데 JYP가 뭐 7.8%나 빠질 일인가 싶긴 한데요. 수급상 좀 로스컷이 나왔는지 그죠? 네. 수급상 좀 꼬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요 타이밍이 기회가 될 것인지 한번 따져보죠. 네. 그럼 어떻게 기업별로 좀 봅니까? 어떻게 전반적인 네 전반적인 흐름하고 기업별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JYP는 둘 다 매도를 했고 하이브는 외국인을 사고 기관은 매도했는데요. 네. 이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엔터가 음반이 사실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음반이 평균 성장률이 대략 30% 정도 나오니까 기업별로 보면 하이브 같은 경우가 매출 비중이 여전히 40% 넘고요. 음반 비중이 JYP 같은 경우는 올해는 50%까지 음반 비중이 차지할 전망이고 네. SM은 가장 크죠. 음반 비중이 55%고요. 그래서 아마 SM하고 JYP가 가장 좀 음반이 만약에 동남아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부진하면 음반 그 전체 매출 규모가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 SM 같은 경우도 일부 그 중국인 아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출에 반영은 되지만 전체 매출로 차지했을 때는 포지션 비중이 작고 중국에서 아예 활동을 못하는 거고요. 중국에 있는 국내 아이돌을 사랑하는 중국 팬이 국내 이제 보따리상이나 뭐 보부상 통해서 앨범을 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체 매출 포지션에 얼마 비중을 차지하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대략 그 음반이 올해 거의 9,900억에서 음반 판매량만 1조 가까이 되고 내년에도 1조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로 보여요. 성장률이 꺾이는 건 아니죠. 왜냐? 미국과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SM 마찬가지입니다. SM도 3,400억에서 4,200억으로 한 대략 한 8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매출 비중으로도 53% 대 54%니까 거의 음반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고요. YG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YG는 워낙 비중 자체가 음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1,200억 정도 수준인데 21%에서 내년에는 한 1,800억까지 28%까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JYP 같은 경우가 2,900억에서 3,700억에서 4,000억까지 음반 판매가 늘어나는데 한 음반 판매 비중이 52%인데 JYP도 하이브 못지않게 미국 시장과 유럽에서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이 미국에서 전체 음반 CD 판매량 이 집계하는 회사 루미네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 유일하게 스트레이키즈하고 트와이스 JYP가 속한 그룹이 모두 전체 음반 23년도 12월 말까지 집계한 판매에서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가 모두 10위권 안에 들었고요. 스트레이키즈는 테일러 스위프트 아시죠?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연간하는 그 규모가 1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신드롬이죠. 네, 어마어마. 예. 한 50조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전체 앨범 그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다음으로 케이팝 아티스트 중에 가장 높은 2위를 스트레이키즈가 기록했고요. 최상위권입니다. 그래서 정규 3집 앨범 5 스타가 52만 장을 기록했는데 아마 케이팝 아티스트 중에 가장 높은 순위 2위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계속 10위권 유지하는 그 국내 케이팝이 지금 이제 스타트를 끊었으니까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가 끊었으니까 그 외에 후보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르세라핌도 핫백에 들었고요. 뉴진스 핫백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S 이제 완전체로 이제 내년에 활동하잖아요. BTS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서 미국에서 굉장히 케이팝 최고 기록을 이렇게 두 개 아주 글로벌 그룹으로 도약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재미난 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현지화된 그룹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있죠. 네 그렇죠. 신인이 나오잖아요. JYP 비처가 나오잖아요. 근데 JYP 비처도 있고 하이브도 이제 미국에 그 현지화된 그게 나오는데 네. 미국에서 R&B랑 힙합 다음으로 지금 엄청나게 떠오르는 각광받는 그룹이 각광받는 그 음악 그 분류가 컨트리 송이랍니다. 네. 근데 컨트리가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거죠. 약간 그 뽕짝. 네. 트로트. 네, 트로트. 네. 근데 트로트를 지금 뭐 임영웅부터 해 가지고 젊은 뭐 이찬원인 해 가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미국도 현지화된 이 컨트리 음악을 젊은 앨범 하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이
판매량을 올리고 시장 침투율이 거의 8.8%. 그러니까 8.8%면 거의 연간 50% 이상씩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컨트리 그룹을 하는 전문 그 소속 기획사를 하이브가 인수를 한 거죠. 힙합 QC라고 힙합 레이블만 인수한 게 아니라 이 전문 그 컨트리 그걸 하는 회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하이브는 가장 현지화 그룹을 직접 인수해서 거기에 사실은 네, 아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컨트리 음악을 하는 레이블이 BMLG입니다. 네. 네, BMLG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그래서 BMLG랑 힙합 레이블 QC가 올해 24년도에 본격 실적이 반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힙합과 R&B가 30% 대략 차지하는데 그 다음으로 거의 3위권으로 치고 오는 게 컨트리송입니다. 근데 컨트리송을 짐머맨, 잭 브라이언, 모건 월렌 이런 젊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Z세대에서 완전히 급부상해가지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음악을 컨트리 음악을 사실은 지금 8.8%까지 전체 음원 미국 음원 시장에서 올라왔는데 마침 또 하이브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아까 컨트리 레이블 BMLG 그 음원이 상당히 이제 그 음원 사업이 상당히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하이브가 이제 힙합을 넘어서 이제 그 컨트리 음악까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시장인 R&B 시장을 다 통합을 하면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그 레이블을 다 직접 인수해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티스트가 육성이 되면 메인스트림 진입에서 본격적으로 미국 음원 시장의 성장을 하이브랑 JYP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콘서트인데요. 콘서트 너무 재미난 게 이제 공연에서 4대 기획사 합산 목격수가 23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22년도에 비해서 2.7배 늘어났고요. 올해도 최소 2배 이상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인데 콘서트 티켓 가격이 평균 17% 올랐습니다. PQ가 모두 줄어든 아 PQ가 모두 늘어나는 네. 상황인 거죠. 미국에서 콘서트 1인당 지출하는 비용이 작년 대비 23년도에 40% 이상 증가했고요. 미국하고 일본의 좋은 점은 그 콘서트 가서 그 흔드는 봉 있잖아요. 그게 대략 39,000원인데 그거를 엄청나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MD 그 굿즈 상품이 그냥 기본적으로 콘서트 우리나라보다 훨씬 사는 양이 많은 것 같아요. Q가 물량 자체가 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BTS가 스타트 끄는 거를 스트레이키즈랑 아까 말씀드린 트와이스가 엄청나게 앨범 팔아서 성장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뉴진스나 5050가 이제 완전히 대중성까지 확보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영어 스페인 다음으로 이 언어 기준으로는 3위랍니다. 스트리밍에서 언어로 한국어로 다운받은 스트리밍 그 순위가 3위인데 문제는 케이팝이 점유율 자체가 1% 중반인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그 BTS처럼 완전히 그거 완전히 이미 뜬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막 진입하려고 하는 음원 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신인 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브가 이미 세 팀의 신인을 글로벌 신인을 준비하고 있고 그게 24년도 올해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JYP 같은 경우 네 팀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JYP 같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 시장이 있는데요. 그 자니스라는 그게 이 성착취 논란 때문에 자니스가 그 자니스에 속한 아이돌 그룹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일본 관련된 광고 시장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음악 일본의 그 엔터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에서 대표적인 엔터에서인데요. 그 일본 엔터에서 때문에 K-pop 보이 그룹이 아예 진출 자체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자니스가 그 성착취 논란 때문에 완전히 일본 대기업들이 광고를 자니스 들어간 아이돌 그룹은 다 뺐어요. 지금 그 반사이익을 얻는 거군요. 국내. 그렇습니다. 예. 완전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가장 큰 그 일본의 우리나라 치면 가요 KBS 뭐 가요 대제전 같은 홍백 가왕전 일본에서 가장 핫한데 그 가왕전에 가장 인기 있는 가수만 출연할 수 있는데 뭐 트와이스나 걸그룹은 계속 출연했죠. 트와이스나 뭐 이런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과거 옛날로 치면 이제 소녀시대 카라가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드디어 23년도 말에 누가 확정됐냐면 스트레이키즈랑 세븐틴이 보이그룹으로 12년 만에 확정됐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왜냐면 세븐틴도 그렇고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과거에 간혹 보이그룹이 들어오는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일본인 멤버가 한 명씩 포함됐을 때였거든요. 네. 지금은 아예 일본인 멤버가 없는데
완전 국내 보이그룹이 12년 만에 출연을 확정했고요. 이미 일본에서 세븐틴은 누적 60만 장을 팔았습니다. 앨범을. 그게 상당히 큰 규모인 게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앨범 스노우맨이 100만 장 정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븐틴 외에 이제 JYP의 스트레이 키즈가 이제 드디어 누적 100만 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븐틴보다 더 뒤늦게 들어서 9월 때부터 앨범 팔았는데 100만 장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도쿄돔이 가장 큰 일본에서 공연을 목격하는 데인데 5만 명 이상인데 거기서 도쿄돔 입성하는 아티스트가 최소한 7팀 이상. 뭐 올해 같은 경우는 NCT하고 SM의 NCT하고 그다음에 YG의 트레저가 신규로 입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본도 미국 시장을 똑같이 이 굿즈 상품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 가장 인기 있는 소위 말하는 편의점 광고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가수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거기에 트와이스가 들어갔고요. 그 일본 광고도 아까 말씀드린 성착취 논란에 그 그룹이 자니스가 싹쓸이 하는 거를 광고까지 이제. 지금 빠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트와이스 같은 회사가 예. 패밀리마트에 기용되고요. 세븐일레븐에 세븐틴이 기용되는 걸 봤을 때 일본 시장이 원래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였는데 거기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 앞서 JYP의 그 글로벌 그룹은 비처였고요. 그죠? 네. 하이브는 캐치아이. 네, 캐치아이입니다. 네, 걸그룹의 캐치아이. 네. 왜 이렇게 안 헤어지지? 비처는 물 드세요. 네. 비처는 제가 이제 외웠는데 비추다. 비처. 그죠? 비처. 아일릿은 들어보셨죠? 아일릿. 네. 빌리프랩에서 네. 이제 완전히 네. 독립해서 아일릿은 이제 24년도에 이제 하이브의 네.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이 됐죠. 맞아요. 그러자나 캐치아이가 잘 안 헤어져서 고양이 눈 캐치아이. 네. 자. 엔터주가 마침 오늘도 급락하는 상황이라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앨범 판매 부진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이 엔터주의 그 전체적인 추세를 바꾸지 못한다. 바꾸기는 그렇죠? 쉽지 않을 네.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으로 네. 보신다는 네. 거죠. 저는 엔터주는 계속 연간으로 끌고 갈 만한 계속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에서 절대 네. 빠지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엔터즈 가운데 탑픽은? 역시나 JYP입니다. 아, JYP 하이브가 네. 아니고? 네네. 하나만 고르라면? 네, 굳이 한 개를 너무 어렵습니다. 두 개 고르라면? 두 개 고르면 당연히 JYP입니다. JYP랑 JYP와 하이브입니다. 하나 네. 고르라면 JYP다? 네, 무조건 JYP입니다. 그걸 명확한 이유는 네. 영업이익률에 달려있습니다. 하이브는 영업이익률이 13%, 17% 왔다 갔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JYP는 꾸준히 한 번도 30%의 영업이익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걸그룹에 대한 그게 포지션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저는 이제 걸그룹이 주춤한다기보다는 보이그룹이 완전 치고는 세대라고 보는데 JYP의 대표적인 걸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미국 시장에서 보이그룹 네, 네. JYP의 스키즈 예. 스트레이키즈가 스키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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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즈의 보이그룹의 강력한 팬덤이 미국 시장에서의 인지도는 하이브의 세븐틴 지금 하이브는 BTS가 완전체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네. 세븐틴을 강력하게 믿는데 세븐틴보다는 스키즈의 미국에서의 성장성 굉장하다. 그거는 아까 기사로 설명드린 전체 음반 판매에서 이미 입증을 했다. 네. 그래서 스키즈의 아마 24년도도 아마 미국 시장에서 독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엔터주가 근데 이제 JYP는 실적이 좋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영업률이 굉장히 높은데 3분기에도 사실 그게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시장에서 네. 괜히 뭐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그죠? 네. 그때부터 사실 JYP가 많이 하락했고요. 또 이제 오늘 주가 밀리는 거 보니까 뭐 실적 얘기도 조금 나오고 하는데 실적도 나쁜 건 아니다. 그죠? 네, 네. 어쨌든 탑픽은 JYP 엔터다. 네. 말씀해 주신 실적 보면은 연평균 20%씩 한 번도 역사원당 없이 성장을 하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한 7천억에 2,200억 정도 영업이익이니까 뭐 전체 영업이익 사이즈를 보면 JYP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500억인데 시총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이브가 비싸다기보다는 JYP가 너무 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PER 20배가 안 됩니다. 예. 로봇 관련주도 뭐 작년에 사실 굉장한 그죠? 네. 2023년에 맞습니다. 엄청난 기대감으로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레인보우가 독주하던 시장에 네. 두산 로보가 들어오면서 그죠? 시장이 네. 파이가 커졌는데 맞습니다.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가 네. 또 CES 오면서부터 그죠? 맞습니다. 이게 좀 불이 붙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로봇주 잘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그 로봇 관련돼서 네. 로봇하고 AI 관련돼서 좀 약간 잘못 생각한 부분이
로봇이나 AI 관련주는 숫자가 안 찍히잖아, 적자잖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 그걸 어떻게 증명해? 네. 그래 미래 산업 뛰어난 건 알겠는데 미래 많이 써질 건 아는데 숫자 찍은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게 안전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좀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왜요? 네. 저도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로봇을 하나도 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수익률에 전체 수익률 저도 본업은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 전체 수익률을 올리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는 큰, 너무나 큰 산업을 놓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로봇이든 AI든 한번 진짜 정말 심각하게 역발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로봇이나 AI가 마치 제가 좋아하는 2차전지 산업처럼 매출과 이익이 그냥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그 주가가 그렇죠. 상당히 네. 반영돼서 올라와 네. 있을 거다. 반영돼서 이미 가치주의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성장주 구조적인 성장주로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거대한 돈의 흐름에서 상당히 좀 그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저가지만 단 매출이 매출은 성장해야 됩니다. 네. 매출은 성장하지만 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되거나 흑자 전환에 아주 딱 길목에 있는 회사들은 적자지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로봇주를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너무 사실은 24년도에 제가 생각하는 강력한 주도주 후보군의 하나였는데 너무 11월, 12월 달, 10월 달부터 반영을 했죠. 물론 그거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한 부분이었지만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이 단기의 주가가 또 너무 슈팅이 또 빠르게 나온 부분이 네. 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처럼 뭐 2, 3개월 만에 막 2배 넘는 종목이 두 배가 아니라 한 3배 넘는 종목이 속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게 주가가 올라온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2월 한 중순부터 건강한 저는 건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대략 1월달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4% 정도 빠졌고 요 표 띄워주실 네, 건데 고점에서? 네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14% 정도 빠졌고요. 추세는 전 전혀 이탈되지 않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정배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고용이 이제 의료용 로봇 만드는 회사인데 한 11% 빠졌고 이 두산 로보틱스랑 고용이랑 그다음에 뭐 SPG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죠. 감속기 국내 압도적인 1등 회사. 이런 회사들이 빠지는 동안에 고점이 아니라 24년 1월 수익률이네. 그죠? 1월 네. 들어서 맞습니다. 변동률이네. 그죠? 네. 24년 네네. 1월 변동률이고 네, 예. 고점 대비 빠진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예. 옆에 있습니다. DD가 최고점 대비 네. 네. 어제 종가 기준 하락률입니다. 예, 22%. 보세요. 고용하고 뉴로메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0%대입니다. 큐렉소가 네. 26%,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고점 대비 26%, SPG가 22% 빠졌습니다. 이 전체적인 로봇 관련된 업종이 견조하게 다 고점 대비 20%밖에 안 빠졌다는 것은 다른 업종이랑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도 어떤 거는 고점에서 막 70% 빠진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10% 빠진 것도 편차가 되게 심한데 고르게 빠졌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했다는 거고요. 요 표의 딱 특징적인 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T로보틱스입니다. 1월 달에 T로보틱스라는 회사만 유일하게 압도적인 로봇 관련된 회사에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뉴로메카하고 T로보틱스하고 네. 올랐네요.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익률을 독점했다면 최근에 큐렉소도 지금 플러스입니다. 3%. 네. 네. 그래서 큐렉소나 이런 T로보틱스나 뉴로메카나 이런 다른 로봇 분야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T로보틱스를 좋게 보셨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은 또 좀 이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전반적인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최근의 변화들은요? 네, 말씀 주신 대로 네. CES2024에서 웨어로봇하고 서비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네. 지금 그 제조업 그 리쇼어링 관련돼서 모든 게 비용이 상승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 역시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 협동로봇 시장은 연평균 35% 정도 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로봇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AGV하고 AMR. 네, 요건 공부 차원에서 그 요약 그러니까 영어 단어 요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AGV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AMR입니다. AGV는 정해진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할 수 없는 로봇이고요. 정해진 궤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AMR은 자체 매핑이 돼가지고 정해진 궤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가다가 어떤 물체랑 부딪히면 AGV는 부딪혀서 뭐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없는데 AMR 같은 경우는 알아서 앞에 목표가 있네 그래서 피해갑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이가 있고요. AGV나 AMR이나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AMR 같은 경우가 연평균 35%씩 성장합니다. 그 말은 협동 로봇이 전체 로봇 시장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데요. 협동 로봇 하면 대표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죠. 있죠. 예. 그다음에 AGV나 AMR의 대표적인 회사가 T로보틱스입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 AGV나 AMR 회사가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면서 AGV 같은 경우 AMR 같은 경우는 2030년 기준으로 아마 한 35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 CES 통해서 주목받았던 거는 RaaS라는 겁니다. 로봇 애저 서비스, 로봇으로 이용한 서비스 시스템인데요. 구독 서비스 포함해서 AI까지 전체 로봇을 통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RaaS. 그래서 이 로봇의 초기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요. 이게 RaaS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로봇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결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를 도입한 아주 선도적으로 국내에 도입한 회사가 그 벤처 회사 벤처 로봇 회사 뉴빌리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뉴로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플랫폼 서비스 인디고를 이미 런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격 관리 서비스 인디케어를 런칭해서 이 RaaS 시장도 2032년까지 대략 80억에서 100억 달러로 연평균 15%의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로 보이고 이 RaaS는 이제 막 물류나 배달 쪽, 유통 쪽에 이제 막 스타트 끄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막 초기 단계니까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다. 그래서 RaaS 관련돼서 뉴로메타카가 굉장히 또 반짝 움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아주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정부 정책 지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국산화율 자체를 40%대에서 일단 80%대까지 두 배 이상 확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는 2030년까지 100만 대 이상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대 이상 보급하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략 한 2.7배 정도 이상 3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고요. 12월 14일 날 얼마 안 됐죠. 이제 한 달 딱 됐는데요.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보급 확대하는 거 외에 국가에서 로봇에 대한 실증 테스트라는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을 완전히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산화를 빠르게 높이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로봇 관련된 그 실증 테스트 하는 거를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회사의 매출이 1000억대가 한 대략 5개인데 이걸 6배 이상 성장시키는 30개까지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로봇의 부품인 감속기나 소프트웨어, 제어기 이런 쪽을 다 국산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하기로 밝힌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CES 관련돼서 좀 재미난 게 네. 그 산업용 전문 로봇 기업 환학 네, 탑 한 10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 8월 달에 산업용 로봇 누적으로 출하 대수가 100만 대 이상 돌파했습니다. 이게 100만 대 돌파하는데 무려 4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소식은 이것도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어제 발표된 거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서도 산업용 로봇을 가동하는 가동 대수가 100만 대 이상 돌파했다고 하고요. 역시나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이 로봇 밀도라고 하죠. 로봇 밀도가 만 명당 2,867대로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결국 이제 전기차로 바뀔 건데 그럼 전기차로 생산이 되면 전기차도 똑같이 인건비 관련된 문제가 있고 전기차는 생산 원가 절감이 가장 중요한 그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 절감 관련돼서 로봇이 가격이 굉장히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국내 로봇 그 소위 말 가성비의 K로봇이 국내를 떠나서 이제 독일과 미국과 일본으로 계속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마지막 이슈 나왔던 게 재미난 게 아마존의 로봇 혁신입니다. 요 그림 한번 띄워주실 건데 아마존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증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아마존의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인데요.
이게 그 물류 창고에서 직원들 그 물류 박스 들고 나르는 그거 재고할 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완전히 바깥에서도 이동하면서 그 공장 내에서 완전히 그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하면 이제 테슬라에서 맞습니다. 하는 거 기억나는데 테슬라가 지금 2세대까지 나왔는데 그 못지않게 네. 지금 아마존이 자기네들 자체 물류 창고에서 완전하게 이 업그레이드된 휴먼 로봇인 디지트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네. 장점은 뭐냐? 기존에 그 아마존이 사업장에 쓰고 있는 허큘러스라고 있거든요. 네. 이 허큘러스라는 로봇보다 두 배나 무거운 집 약 2,500파운드를 들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가바나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바나중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높은 가바나중을 협동 로봇 내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한 아마존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디지트의 이 하중 부분이 만약에 주목을 받으면 당연히 연관돼서 두산 로보틱스가 뜰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정부의 첨단 산업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은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네. 계속 시장 이슈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가 뭐 이슈가 엄청 많죠, 그죠? 네. 네. 삼성이 CES에서 그 가정용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확실히 삼성이 마케팅을 잘하는 건지 뭐 보도자를 잘 뿌린 건지 이름을 잘 지은 거 볼리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엄청 네, 근데 잘하시네요. 네. LG 거는 기억이 안 나. 찾아봐. 네. LG전자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가정용 로봇이라고 하는데 반려 로봇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애완견인데 요즘 애완견이라고 안 하거든요. 반려동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죠? 그만큼 가정마다 하나씩 있는 이 로봇이 될 수 있다. 그런 뭐 로봇이 확 산업용 뿐만 아니라 산업용 업조에서의 협동 로봇, 가정용 로봇. LIG 녹스는 또 미국 로봇 업체 인수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에 이제 로봇이 로봇과 네. AI가 이미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네. 침투되어 있습니다. 접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삼성은 또 이제 의료용 로봇 이런 네, 거를 이제 하려고 네.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관심 종목은 아까 T로보틱스? 네, 저는 네. 뭐 여전히 큐렉소가 의료용 로봇에서 가장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데 글로벌로 이미 확산세에 돼 있고요. 네. 최근에 재미난 거는 아까 수익률표에서도 혜성처럼 등장한 T로보틱스입니다. 네. 그래서 T로보틱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게 그 디스플레이 생산할 때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진공환경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 공정에서 글라스를 이송하는 진공 이송 로봇을 만드는 회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듈까지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 자체가 지금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렇죠. 과도기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LCD가 워낙 안 팔리니까 이쪽도 먼저 신규 투자를 할 수 없었는데 지금 LCD 같은 경우는 10세대가 이미 나왔고 OLED 같은 경우는 8세대입니다. 그래서 OLED 투자가 본격 그래서 저는 이 T로보틱스 OLED 그 관련된 이 진공 이송 로봇이 많이 나가는 걸 봤을 때 OLED 쪽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겠다. 결국은 OLED도 휴대폰에만 쓰다가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전부 OLED 패널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블릿 PC부터 해가지고 다 PC도 지금 OLED를 쓰는데 이 OLED 관련된 이제 이송용 진공 로봇을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재화를 지금 이미 설계 로봇 메커니즘 설계 기술 포함해서 정밀 모션 제어하는 거, 대형 구조물 설계하는 거, 구조물 해석하는 거 핵심 기술을 다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건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대형 미국의 글로벌 탑 그 반도체 장비 회사, 그다음에 중국의 BOE 네. 이런 탑 디스플레이 회사에 이미 납품 중에 있고요. 과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이송하는 물류 이송 물류 로봇 자체가 AGV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 상태고요. 자체 매핑이 돼서 자율주행이 되는 거는 2세대 AMR인데 T로보틱스는 AGV, AMR 모두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로봇에서 이제는 AMR 로봇을 아주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AMR, AGV가 아까 30% 넘게 확장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수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미의 SK온 배터리 공장에 300억 정도 수주가 나왔거든요. 295억인데 대략 300억인데 25년까지 SK온의 북미 공장이 30개 라인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잡아도 30개 라인에 300억이면 9천억이잖아요. 근데 SK온의 최초 공급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사 대비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SK온 입장에서는 당연히 썼던 업체를 당연히 절반 이상은 최소한 가져갈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주에 굉장히 좀 유리한 그 고지를
점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SK온의 납품한 이력을 바탕으로 국내 AMR 업체로 최초로 2차 전지 대기업 레퍼런스를 쌓았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물류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엄청난 이 산업의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 굉장히 따끔한 기사인데요. 뭐 회사를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AMR 관련된 정식 벤더로 이미 등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잘 되면 이 회사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LG 이노텍 아마 5G 통신용 기판 주력으로 하는 구미 PS1A 공장이 아마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지 않을까. 지금 스마트 팩토리 LG 이노텍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AGV가 아마 LG 이노텍 생산 라인에 제품을 이송하거나 분류하거나 이동하는 데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LG 이노텍을 스타트를 끊으면 가장 기대하는 거는 역시나 LG 엔솔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당연히 LG그룹 내에서 외형 확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SK온에 납품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LG 엔솔 입장에서는 T로보틱스를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AMR 로봇 생산하는데 대략 100대에 한 1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한 개 라인에 3개월 정도 소요가 추정되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업체들 지금 북미나 유럽에서 엄청나게 증설하는데 이게 선발주가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그런데 숫자는 역시 안 나와요. 작년 지금 실적이 확정이 안 됐는데 네네. HTS상에 YZFN에 써 있는 거 보면 매출이 457억.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37억 적자. 네. 계속 이제 한 3년 적자예요. 그죠? 그래서 네. 숫자가 안 나오지만 그게 상관없다. 네. 아니. T로보틱스는 그래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작년에 적자였지만 네. 올해는 한 흑자 전환해요? 네, 900억대에 50억대 흑자 전환. 900억이 흑자가 말이 안 되지. 아, 매출 900억에 그러니까. 매출 2배 성장에 영업이익은 이제 50억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요. 내년도 거기서 성장률이 안 꺾입니다. 한 1600억대인데 매출에 영업이익 한 170억이니까 네. 만약에 내년 25년 기준으로 1600억에 한 1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면 아마 국내 로봇 전체 매출 순위로는 아마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큐렉소 고 3위권 정도 순위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투자 가능성, 최근 움직임, 유망 종목까지 봤습니다. 유망 종목은 T로보틱스. 오늘 네, 한 종목만 딱 얘기하면 됩니까? 네, T로보틱스하고 큐렉소는 계속 보자, 지켜보자. 아, 예, 큐렉소도. 네. 큐렉소는 이제 그 의료용 로봇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큐렉소도 그러면 조금만 코멘트 리뷰 해드릴까요? 네, 네, 네. 리뷰 한번 해주십시오. 네. 최근에 네. 주가 큐렉소하고 T로보틱스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계속 견주했는데요. 자, 요거 일단 수급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지금 계속 폭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96%에서 대략 한 5%까지는 충분히 추가 그 지분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네. 큐렉소 그 큐비스 조인트가 지금 네. FDA 승인 아마 올해 받을 것으로 해서 아마 2분기 안에 받지 않을까. 그럼 FDA 승인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23년도에 이미 연간 목표치보다 훨씬 초과해서 지금 예. 65대 예상했는데 88대까지 팔았거든요. 내년에 한번 글로벌로도 지금 60대 이상 팔았기 때문에 한 150대 이상 100대에서 150대까지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큐렉소는 이미 올해 흑자 전환했고 내년에는 뭐 전체 그 로봇 관련된 회사 이 그 감속기 만드는 올해, SPG를 빼고는 24년 올해 아마 영업이 네. 순위로도 아마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이 지난번에 이제 폴란드 2차 수출이 좀 안 되면서 전반적으로 눌려 있었었고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폴란드 정권 교체되고 뭔가 또 좀 우리 정부에서도 금융 지원 그죠? 이런 걸 좀 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와 함께 맞습니다. 네. 최근에 좀 올랐고 또 사실 방산주가 오른 거는 방위산업보다 약간 우주항공 이런 게 부각되면서 그렇죠. 최근에 네. 그죠? 네. 그런 쪽이 좀 올랐었잖아요. 네. 그래서 방산주의 최근에 흐름은 어떤지부터 좀 체크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흐름이 네. 제일 중요한데요. 네, 네. 중요한 거는 그러면 국방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냐 그게 가장 1순위 아주 큰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이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 예, 여기가 그 직접적으로 이 군비 지출 관련돼서 연구하는 기관인데요. 여기가 보니까 22년도에 이미 21년 대비 금액 자체가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한 대략 한 4% 증가 2조 2,400억 달러인데 중요한 게 유럽입니다. 유럽이 약 30년 만에 4,800억 달러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는 13% 증가했고요. 올해 그럼 24년도에는 여러분 뭐 최소한 5,500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러시아 네. 위협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계속 군비 증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인접한 이 동유럽, 북유럽 모두 이 엄청나게 군비 지출 상승률이 지금 58%에 달할 정도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집트를 포함한 이스라엘 인접국 겁니다. 네. 네. 중동 지역에서도 와, 연평균 증가율이 지금 대략 예상하는 건 한 15%에서 20%까지 군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비 증가의 지금 최대 수혜주가 우리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유럽 예, 군비 지출의 최대 수혜주가 그렇죠. K방산인데요. 예. K방산이 중동도 이제 우리나라 네. 방산 네. 많이 살려고 하고 있고 중동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살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UAE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집트 그다음에 사우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가의 K방산 수출국의 다변화 확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기존에 주력으로 그나마 많이 봤던 국가 중에 대표적인 게 필리핀하고 이집트였는데 이제는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사우디 상당히 많은 그 국가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기 수출 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75% 증가했고요. 전체 글로벌 증가율 중에 압도적 1등이고요. 3분기까지 4분기 나오면 업데이트 또 해드릴 건데 3분기까지 국내 5대 방산업체의 수주 금액은 2019년 3년 동안 대략 65% 증가한 약 100조, 97조로 기록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는 이 소위 말한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높은 상황이고요. 지상용 무기 포함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만 작년 23년 기준으로 152억 달러니까 2년 사이에 533% 급증했고요. 2년 동안도 22, 23 모두 수주 전체 증가폭으로는 글로벌 방산업체 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동하고의 수출 계약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24년 2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WDS가 있습니다. 이거에 국내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참여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6개국, 중동의 6개국 GCC라고 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까지 6개국이 포함된 GCC, 중동지역협력기구에서 FTA 타결 관련된 무기류의 관세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수출이 한국이 가장 이 중동지역 GCC 무기 수출에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방산은 이제 K방산인 거죠. 그죠? 네네. 가성비가 있고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방산은 산업 자체는 구조적 성장으로 커가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기업이 이제 접근이 어려운 거죠. 이제 분야별로 있기 때문이고 과거에는 아마 시총 순위로 보면 제 기억으로는 좀 오래된 일이지만 방산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한국항공우주를 제일 먼저 맞습니다. 언급했고 네. 그죠. 네. 카이어 카이. 네.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이 1위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1위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 네. 한화 그룹들이 역시 많이 약진을 좀 해오고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업별로 그러면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디예요? 네. 네, 한번 기업별로 전체 그 실적 현황 한번 볼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먼저 보시면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우주 항공 쪽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장 1순위로 받아서 그렇죠. 좀 그런 측면 한국형 발사체 이런 네, 거에도 참여를 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커서 네. 최근에 거의 52주 신고가 영역입니다. 네, 우주항공청 설립 네. 이런 거 네, 우주항공청도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기대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본회의는 통과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상임위 상임위 네네 네, 상임위 네네.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그 실적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23년이죠. 23년도 이미 30% 넘는 매출 성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4년도에 매출 이제 10조에 영업이익 한 8,500억 정도 그림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도 11조 매출에 대략 한 1조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냥 구조적으로 지금 한 그 20%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로템은 실적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조금 더 성장성이 더 있습니다. 숫자로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30% 정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는 올해는 한 4조 정도 매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1700억대에서 3천억이니까 거의. 아, 이건 정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항공청 네, 특별급이 네, 본회의 통과됐군요. 맞습니다. 네. 네. 하도 뉴스가 저기 하니까 아이고, 제가 네. 예, 본회의 통과 맞습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아, 지난 9일 국회에 통과가 됐군요. 정정합니다. 네네. 예. 네. 네, 본인이 통과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실적 성장성은 더 높습니다. 네. 지금 한 4조 매출에 3천억 예상하고 내년에도 한 4조 7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대로템은 한 대략 20% 정도가 그 철도 관련된 그렇죠. 부분 매출이 네. 잡히는데 그게 굉장히 마진이 낮습니다. 차량 쪽. 네, 철도 차량, 차량 관련된 그렇죠. 매출이 네. 거의 뭐 2%대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익을 굉장히 갉아먹고요. 갉아먹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대략 네, 3조 한 6천억에서 한 2천 한 5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는데 유일하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 23년도에 실적에서 대략 실적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매출에서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실적 모멘텀은 한국항공우주가 좀 가장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IG 네, 로봇 관련된 네, 그 방산 본업보다는 네, 그 로봇 회사 인수권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반짝한 측면이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제일 쌌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이 올라가는 동안 현대로템이 주가가 어떻게 보면 거의 박살난 수준까지 와서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현대로템이나 LG 넥스원하고의 현재 주가 기준은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한 대략 3조에 2,500억 정도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는 저는 현대로템이 압도적이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가장 매력적인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 잔고로 봐도 26조 6천억이거든요. 3분기 기준으로 이미 10년치 수주를 쌓아놨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이익의 20% 이상 성장을 예상하는데 장기 2030년까지 그림으로도 좋은 그림인 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2랑 K9 관련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9 관련된 부분이 글로벌로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지역 확대는 아까 동유럽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다양화되는데 요 표 띄워주실 건데요. 지금 루마니아가 지금 새롭게 또 떠오르는 그 후보군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라트비아가 또 있습니다. 라트비아 같은 경우는 K21 장갑차 교체 사업에 지금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이미 K9 자주포 같은 경우가 6문이 인도됐는데 26년까지 6문 추가 인도를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방산업체는 내수산업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요. 내수산업은 굉장히 이익률이 너무 박했는데 이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가 24, 25, 26년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면 영업이익률도 급격하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수출 사업이 30%대 미만에서 지금 66%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0% 수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가장 좋은 올해 24년도의 영업이익률 한 9% 이상을 예상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7.6%였으니까 상당히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호주 레드백 아시죠? 그게 네. 독일의 라인메탈이 압도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강 기술력이 장갑차. 네, 장갑차. 네, 네. 그 독일의 라인메탈 그거를 뛰어넘어서 호주에서 레드백 수주 3조 1000억이거든요. 그게 2033년이 계약 종료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그게 실적이 쪼개져서 반영되거든요. 굉장히 30년 초반까지 방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계속 우려가 됐던 거는 폴란드 그 정치 상황 관련돼서 총리 교체돼서 그랬는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 현대로템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마땅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밝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이 좀 확대 해석돼서 그 우려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해외 수주 관련된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가장 탄탄하게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포함해서도 가장 탄탄하게 보고 있고요. 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 이 또 새로운 신규로 도입하는 그러니까 MFP 사업에 수주 도전하는데 이게 1조 1000억 정도 규모입니다. 여기서 그 또 신규 수주의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이 이제 올해도 기대감이 있죠. 뭔가 이제 툭툭 또 뭐가 튀어나오게 되면 지정학적 우려는 계속되니까 그럼 방산주를 우선순위로 한번 매겨보자고요. 그죠? 이제 다 이거는 네. 방산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 어려운 게 생산하는 그 제품들이 다르니까 네네. 그죠? 뭐 똑같이 만약에 장갑차를 만든다 그러면 그쵸. 이 회사가 뭐 기술력이 있다든지 네. 혹은 뭐 재무 상황이 좋다든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네. 회사마다 다 방산업체들이 다른 품목을 만들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면 첫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우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장 많이 받았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에서 가장 좀 주력으로 미는 그 그룹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주잔고 26조 중에 70% 이상이 수출 모멘텀이기 때문에 수출 모멘텀 중에서 가장 그 실적 가식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국내 관련된 국내 이제 자주포 사업이라든지 박격포 사업에 대한 수주가 작년 말부터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센 놈이 가장 센 가장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현재로서는 현대로템이 가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좀 주도주의 지위를 놓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순위. 네. 그다음에 2순위는 현대로템. 맞습니다. 네. 네. 로템은 조금 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뭔가 네. 그죠? 네. 전차잖아요. 그죠? 물론 네. 차량 쪽은 이제 별로 사실은 이제 기댈 게 없고 전차 쪽인데 폴란드에는 많이 팔았는데 사실 2차분 요게 이제 또 계약이 되면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현대 로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K방산 쪽에 현대 로템도 루마니아랑 그 라트비아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적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려면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두 개. 네. 하나만 더 하면 3순위는. 3순위요? 네. 3순위까지 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없으면 네. 얘기 안 해도 돼요. 꼭 할 네.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기업이 많다 보려면 이제 이 정신력이 분산되잖아, 그죠? 네, 그 두 개. 한 종목 딱 꼽으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비싸도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를 꼽겠습니다. 네, 밸류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떤데요? 네,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배 미만이었거든요. 그럼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하면 14배인데 저는 이거는 충분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지금 4분기가 가장 최상의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컨센서스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따라 내년 실적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얘기했고 최선호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우리가 뭐 엔터, 로봇, 방산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다 사실은 올해 이제 좀 각광받을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네.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어디가 이제 올라올지를 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다 좀 점검을 해야 돼요. 예. 네. 그 가운데 이제 우선순위 종목들을 얘기를 해 주셔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노우!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영업, 연구영업, 개척영업, 노우!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